물어 물? 아니에요 아니에요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NC백화점 킴스클럽에 갔다 구입한 푸짐한 왕만두 하고요, 고추잡채 왕만두 제품 두 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격은 각각 990원씩이고요, 돼지고기가 15%, 이건 청양고추가 0.74% 정도 들어가 있어서 매콤한 것 같은데, 100g에 205kcal이고요, 뭐 비슷하겠죠 뭐. 전자레인지 2분 정도 돌리시면 되겠습니다. 냉동 보관인데 냉장해서 2분까지는 안 돌려도 될 것 같고요. 자, 어디서 만들었을까요? 세란식품이라는 데서 자 제조한 거고요. 영양성분은 보시다시피 뭐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지만 뭐 작은 사이즈 만두기 때문에 뭐 적당한 것 같고요. 자, 요거는 조금 더 높다, 고추잡채에서. 자, 한번 살짝 꽂아보게 되면은요,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만두 제품이에요. 자, 우리 연서랑 먹어볼 텐데, 연서야, 이거 지금 둘 중에 하나는 되게 매운 거고 하나는 안 매운 거야. 이거 아니 이따가 쪄갖고 온다면 니가 맞춰봐봐. 알았지? 내기야. 어? 자, 돌려갖고 왔는데요, 연서 어떤 거 먹을래요? 매운 거 없어? 어? 하나 그냥 고추잡채야. 이거 어? 어? 그게 고추잡채야. 먹어봐봐. 안 매워. 자, 느긋하게 약간 이제 물 묻혀가지고 될 것 같은데, 호빵보다는 조금 다른 느낌인데, 오우, 속은 생각보다 좀 많은 느낌이고요. 자, 이렇게 좀 고추잡채 같은 거 자 들어가 있고, 자 우리 연서는 그냥 뭐 야채 만두, 야채 뭐 그냥 뭐 만두죠 뭐. 살짝 매콤한 게 좀 고추잡채 같은 거 들어 있어가지고. 근데 이게 어떻게 냉동으로 돼 있더라고요. 네. 여기서 안 먹고 보기만 할까 생각해 봐. 자, 그냥 왕만두는 자 이렇게 속으로 되어 있는데, 냉동됐다가 녹여서 그런지 일반 뭐 만두 속이랑 비슷하고요. 요거는 그 중국집에서 판매되는 고추잡채, 그거랑 뭐 살짝 비슷한 느낌 해가지고 청양고추나 무슨 뭐, 뭐 잡채가 따로 많이 들어있진 않지만 그걸 들어서 냉동해놨다가 먹어도 되긴 하는데, 사이즈도 크고 양도 푸짐하긴 한데 왜 냉동으로 해놨지? 오래 먹으라는 뜻인가 보네요. 일반적으로 그 길거리에서 파는 만두보다는 조금 양은 저기 뭐야, 빵이 좀 살짝 두껍긴 느낌이긴 한데, 네, 전반적으로 그냥 괜찮은 편이어서 왕만두 좋아하시는 분들 집에서 드셔보시기 좋을 것 같고요. 그 냉동으로 된 그냥 일반적인 뭐 여러 개 들은 왕만두 이렇게 큰 거는 없죠 별로. 네, 거의 뭐 그냥 그런 건데. 적당히 먹을만한 정도인 것 같네요. 그래서 맛 어떤 것 같아요? 맛있어? 어? 맛있어? 응. 그래. 맛있게 먹고. 이제 뭐 스파르타 훈련도 끝났으니 이제 다이어트만 시작하면 되겠다, 이제. 다시 다이어트. 이제부터 몸무게 다시 잴 거예요. 내일부터. 하여튼 뭐 냉동해놨다가 드시고 싶을 때 진짜 간단하게 돌려먹는 제품, 990원짜리 홈쇼핑 같다.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응. 에? 응. 야, 왜 너는 속만 남겨두냐? 속도 같이 먹어야지. 응. 여기까지입니다. 잘 먹어. 우리 연서가 10년 있어도 이렇게 사무실 와서 이렇게 저 호빵 같은 거 먹고 있을래나? 연서 대학생 되면 여기 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. 응? 끝! 야, 너 너무 맛있게 먹어. 아유, 내 표정 봐. 조카 새끼들 이러면 내 새끼는 얼마나 귀엽다. 야, 거꾸로 하니까 다 흘리잖아. 아, 우리 형도 다 먹는 거 보고 끝내야겠다. 10분 있다 갈 거야, 집에?
7시 다 됐다. 빨리 먹어. 그래야 안 흘려. 연선 왜 이렇게 맛있게 먹어? 응?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여기까지.